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요. 큐티하니 친구들,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? 민수기 2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.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.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. 큐티야, 너 주말 잘 보냈어? 이번 엄청 잘 보냈어. 혼자 큐티도 하고 주일학교도 갔다 왔어. 너는 아니야? 나도 토요일에는 스스로 큐티하고 주일에는 교회 갔다 왔지. 어머, 갑자기 어디서 말이 떨어졌어. 말 아니요? 너 어디서 왔니? 큐티야, 근데 이건 말이 아니라 나귀 같은데? 정말? 그런데 나귀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? 아마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. 우리 나귀를 한번 지켜보자. 좋아, 좋아. 힝, 푸. 나귀야,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썽이니? 멀쩡한 길 두고 밭으로 들어가질 않나? 담벼락에 찰싹 붙어가서 나를 다치게 하질 않나? 아직 갈 길이 한참인데 너 때문에 나 여기 다쳤잖아. 으휴. 힝, 푸. 에휴. 자, 나귀야, 빨리 다시 출발해보자. 어서 모아방에게 가야 돼. 어머, 아니야. 나귀 좀 봐. 갑자기 주저앉아버렸어. 발람한테 또 혼나겠는걸? 그러게 말이야. 나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? 왜 저렇게 가지 못하는 거지? 아,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. 네 이놈,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야? 지팡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릴 테냐? 에이! 큐티야, 근데 저기 좀 봐. 천사가 나타났어. 우와, 정말이잖아? 아,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천사가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었어. 발람 아저씨, 그만 때리세요. 나귀는 천사를 보고 길을 가지 못한 거라고요. 맞아요. 아저씨는 나귀 덕분에 산 거라고요. 그런데 하니야, 나귀는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 아저씨는 왜 천사를 보지 못한 걸까? 지금 말씀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압 왕에게로 가다가 생긴 일이잖아. 그러니까 아마도 발람 아저씨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던 게 분명해.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도 보지 못한 걸 거야. 어머머, 하니야.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. 맞아, 맞아. 우리 꼭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자. 좋아, 좋아.